오늘 수선할 옷은 이 청바지예요. 앞부분이 이렇게 찢어졌네요. 수선에 앞서 먼저 꼭 다림질을 먼저 해주셔야 상황 파악이 돼요. 어떻게 이제 고쳐야 될지 이제 보면서 아이디어도 생기게 되고요. 안쪽도 다려줍니다. 이 지퍼 앞부분, 옆부분이죠. 옆부분이 이렇게 싹 이제 찢어졌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보시면 다른 부분이 이렇게 닳지가 않았거든요. 그래서 힘을 밖에 더큰 원단을 이제 대주지 않아도 될것 같고, 잘만 이용하면요. 지금 요거, 이 원단과 이 원단을 이용하자는 거죠. 여기에 이거를, 이게 접착 테이프잖아요. 요거를 이렇게 다그 상황에 따라, 자, 이렇게 한번. 이게 움직이면 안될것 같아서 지금 이게 앞에 부분에서 더 이상 박아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얘를 핀을 좀 꽂겠습니다. 왜냐면 이걸 더 위에서 박으면 앞에 지퍼가 안 열려요. 그래서 여기까지. 네, 그리고 이 부분도 일단 더 찢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핀을 좀 꽂아서 움직여 볼게요. 아까 여기까지 표시했던 부분, 겉에서 표시를 해둬야 그 이상은 또 박으면 안 되죠. 그래서 여기까지 표시를 해 주시고, 여기가 지금 안쪽에 날개가 있거든요. 여기까지 있다는 거죠. 하고, 이 부분도, 여기도, 여기서 일단, 이렇게 지금 표시는 해두고요. 그러면 먼저 앞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한 번은 이렇게 쭉핀 둘러서 박아줄게요. 지금 이거 이 경사실이 그대로 위에 있거든요. 제가 이제 요거를 같이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얘를 떼면 구멍이 보일 수도 있고 그 뒤에 그 하얀색 그 실이 또 보이기 때문에 그 위를 그실 위를 지나가려고 해요 지금. 얘랑 잘 위로 박으면 좀 실이 섞인 듯한 그런 그냥 그렇게 색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실을 남겨두려고 하거든요. 그러면 이게 이제 이 결이 돼 있으니까 이 결대로 위에 그냥 한번 박아볼게요.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됐어요.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요거 우리가 지금 얘를 이렇게 펴서 이걸 좀 빼겠습니다. 이제는 빼고 얘도 그냥 빼도 될것 같아요. 이제 그다음에 이 실을 좀 위로 얹어서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얀 부분 그 실들을 좀 얘로 가리는 거죠. 얘를 떼버리면 거기가 너무 하얘지니까 우리가 도드라지게 보이지 않게만 하면 되잖아요. 이 실들을 좀 이렇게 위로 얹어서 미국에서는 요 정도 그냥 저는 10불 받아요. 한국 돈으로는 요즘 환율은 막 1250원, 코로나 때막1400 얼마까지 갔잖아요. 아니, 그쵸, 1불에. 그러면 10불이면 막 14,000원이면 되게 비싸게 느껴지시죠? 근데 미국에 살다 보면 참 10불이 비싸게 안 느껴져요. 단위가 한국은
만 단위가 되고 여기는 10 단위로 불려지잖아요. 그러니까 좀 느낌이 좀 틀려요. 자, 이렇게 해서 흰 부분을 이 이제 윗실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볶아시가 되잖아요. 섞여지죠. 다림질을 해주었어요. 괜찮죠? 이 위에 실을 자르지 않고 활용했던 게, 잘 맞은 것 같아요. 가까이 볼게요. 이렇게 됐어요.